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걸로 전보 통 단무지 전보 김치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왠지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그분을 불러야 되겠어요. 안녕하세요. 홍홍! 홍사운드입니다. 자, 오늘은 GS25에서 또 새로운 전보라면이 나왔어요. 더블 스팸 싱글 클래식 투머치 에그 앤 그린 어니언 꽈뚜로 누들 미니 전보라면인데요. 가격은 12,900원입니다. 그래서 야, 비싸다. 그리고 이제 전보라면이라서 함께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걸로 전보 통 단무지 전보 김치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라면 먹을 땐 뭐다? 집가락. 요 디자인 잘 확인해 주시고요. 근데 이거는 왠지 혼자 먹을 수 있을 것 같다. 중량이 533g에 칼로리가 2127이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? 이 안에 싱글 스팸 클래식이 이렇게 딱 들어있군요. 80g짜리 요게 편의점에서 하나에 3,500원이니까 일단 요것만 7,000원이라고 보면 되고, 전보라면이 5,900원 요런 느낌입니다. 일단은 바로 준비해보죠. 모두 다 꺼낸 다음에요, 구성품을 다시 넣고 1.4L를 붓고요, 뚜껑을 닫은 다음에 4분 30초 조리 후 잘 저어서 드시길 바랍니다. 스팸을 젓가락으로 으깨거나 잘라서 넣으면 맛과 향이 풍부해서 더 맛있고요. 이야, 잘 먹겠습니다. 일단은 스팸 먼저. 되게 국물이 맛있다. 마일드한 국물 맛이거든요. 약간 왕뚜껑 같으면서도 도시락 느낌도 나고. 진짜 신기하네. 야, 저 지금 벌써 배불러. 야. 지금 이제 먹기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때 면발 요런 정도입니다. 자, 그럼 이쯤에서 그분을 불러야 되겠어요. 여보! 일단 국물 먼저 한번 먹어볼래요? 약간 그 맛 나는데? 육개장? 부담이 없는. 에그 투머치 막 이러다 보니까 에그 토핑이 많더라고. 나 이거 먹으라고? 진심이야? 그럼. 어때요? 생각보다 한참 씹어야 돼. 뭔가 스팸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? 맨날 그 잘라먹던 스팸이 아니어서. 스팸 맛있다. 자기 스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괜찮네. 근데 야들야들 촉촉해가지고, 그치? 사실 나는 약간 바삭하긴 하거든? 면치기 해본 거예요? 조금 먹으면 안 되나? 대답하느라 너무 바빠. 대답하지 말고 들어. 나 리액션을 해야지. 잘 먹네. 이야, 15분 정도 지났는데 면이 엄청 잘 퍼지네. 누가 만든 거야, 집가락? 이런 거? 먹는데 자기가 말 거니까 리액션을 해야 돼서 힘들다고. 아, 자기가 힘들다고. 나보고 리액션 하라는 게 아니라. 김치 진짜 잘 어울린다. 그치? 역시 스팸이 한식이라서 김치가 잘 어울린다.
자기 이제 국물 못 먹어. 스팸을 조금 김치랑 하는 게 잘 어울린다. 이렇게 해서 딱 밸런스 있는 조합을 찾아가고 있군요. 와, 이만큼 먹었네. 아니, 그렇게 안 많은 게 마음에 드는데. 그치,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어서. 맞아? 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맞아? 그럼 자기랑 나눠서 먹는 거 아니고. 솔직히 요 미니 전번호 혼자서 드실 수 있는 분들 진짜 많을걸? 아니, 김치 폭 여보 1cm로 잘라주세요. 어떤 거 선택해? 한 번씩 더 잘라줄 수 있어? 너무 김치맛밖에 안 나면 또 맛이 없거든. 자, 됐다. 아, 진짜 줄거리만 죽은. 조합을 딱 해서. 너무 맛있어요? 응. 와, 맛있는데요? 진짜 국물 맛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GS25에서 새로 나온 스팸 미니 전보라면 먹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너무 맛있는데요? 전보라면이 매 시리즈마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라면으로 나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네, 이제 문제는 가격인데요. 12,900원이잖아요 비싸죠. 라면 4개에 12,900원이니까. 근데 또 스팸이 2개나 들어가 있는 걸 생각하면은 또 조금은 납득이 되기도 합니다. 하지만 결론은 비싸다. 자,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홍바!